빠방하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태국. 우리가 몰랐던 재밌는 문화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태국 문화 2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태국인 이미지, 바로 이 사진. 일반적인 동남아인의 외모인데요. 태국 TV나 광고를 본다면 깜짝 놀랍니다. 조각과 인형들이 걸어다니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어. 실제로 태국인은 동남아에서 선남선녀로 통합니다. 한류 다음으로 인기가 높죠. 신기한 건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건데요. 인도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동남아인 같기도 하고요. 한국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우리와 친숙한 외모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태국계 아이돌들이 대표적이죠. 7천만 인구의 태국, 면적은 남한의 5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은 다민족 국가이죠. 먼저 타이족, 태국 국민의 다수를 이루는 민족으로 원래부터 태국 땅에 살진 않았고요. 옛날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왔다고 합니다. 크메르족은 캄보디아 국민을 구성하는 주요 민족인데요. 주로 캄보디아와 맞닿은 지역에 거주한다고. 말레이시아의 주요 민족인 말레이족, 역시 태국에도 적지 않는 수의 말레이족이 있다는. 태국인 중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동아시아 외모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계 화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5% 이상을 차지, 19세기부터 대거 이주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의 출신지를 사투리 여부를 보고 유추해볼 수는 있지만 외모만 보고 알 수는 없는데요. 태국에선 얼굴만 보고도 출신지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역별 특징이 있는데요. 북부엔 타이족, 남부엔 크메르족이나 말레이족이 많다는 인식. 크메르족과 말레이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인의 외모와 가깝고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온 이민족인 타이족은 비교적 피부가 밝은 편입니다. 이 타이족으로부터 점령당한 민족들, 그래서인지 북부 출신이 더 하얗고 잘 산다는 이미지가 있죠. 게다가 지금 태국의 경제권을 지고 있는 건 타이족보다 더 밝은 피부의 중국 화교들. 태국에서 흰 피부가 미의 기준인 것도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세대를 걸쳐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혼혈이 태어나다 보니 외모도 천차만별인 것 같네요. 태국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명인 칩진과 별명인 츄렌. 여기서 츄렌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개의 이름. 여권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만 법적 이름 칩진을 사용하고요. 일상에서는 츄렌을 쓰는데요. 태국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츄렌을 알려주죠. 본명도 굳이? 왜냐면 이름이 너무 길거든요. 인명과 지명에 어려운 팔려어와 산스크리트어 계통의 외래어를 사용하는 태국. 음절수도 많고 발음이 어려운 게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게 태국 수도 방콕의 공식 명칭입니다. 바로 이거. 총 68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태국인의 본명. 알게 되면 어질어질합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현지인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 절친 사이에도 본명은 모르고 칠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태국은 성씨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귀족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요. 1913년 성씨 제도를 도입한 정부, 성씨 등록이 의무가 됩니다. 가문을 대표할 성씨, 막 지을 순 없었는데요. 신성한 의미를 담아 어렵게 짓는 게 트렌드가 됐죠. 주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성씨를 쓰면 안 된다는 것. 기미방만 5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인데요. 점점 새로운 성씨를 찾아내기가 힘들었고 반려당하기 일쑤. 궁여지책으로 더 많은 단어를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성씨가 더 복잡해져 오늘날 긴 성이 생겨난 거죠. 이 장황한 이름 대신 별명으로 짧게 부른 게 칠렌의 시작입니다. 이 칠렌 보심에서 지을 것 같지만요, 의외로 막 짓는 편입니다. 무조건 좋은 뜻도 아닌 게요. 피부의 색깔로 빨강, 검정, 오렌지, 신체적 특징으로 뚱 중복, 올챙이, 돼지, 땅꼬마, 이거 욕하는 거 아님? 태국인들은 신체적 특징을 정말 특징으로 받아들일 뿐 딱히 예민해하지 않는다고. 이외에도 개구리, 닭, 쥐, 매미, 수박, 새우 등 별뜻 없는 칠렌이 태반이고요. 심지어 벤츠, 소니, 애플처럼 유명한 브랜드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태국계 아이돌도 이 칠렌을 예명으로 씁니다. 갓세븐의 멤버 뱀뱀의 본명은 깐피무 포악군. 칠렌인 뱀뱀은 미국 만화 등장인물 뱀뱀 러블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아이들 민니의 본명은 니차 용따라락. 디즈니 캐릭터 미니마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블랙핑크 리사의 본명은 뿌란뿌리야 마노반. 트렌이 라리사여서 리사로 활동하다가 최근엔 아예 라리사로 개명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엔 없는 문화라 더 신기하네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 태국 현지에서는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인적 교통체증을 자랑하는 태국, 무질서한 도로 상황과 달리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클락션을 누르는 건 비매너 행동, 거의 앞차와 싸우자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 발생한 총기 사건이 많다고 하죠. 말할 때도 비슷합니다. 태국인 특, 모기 사운드 화법, 나긋나긋한 목소리, 듣기는 좋지만 거의 소곤되는 수준이죠. 반대로 태국인들에게 우리의 화법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대화 도 싸우는 걸로 오해하기도 한다고. 태국 화장실에서는 노크도 금지입니다. 빨리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급하게 서두르며 미안해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럼 안에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냥 문을 살짝 밀어보면 됩니다.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태국,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함께 나눠 먹는데요. 이때 내 숟가락을 담근다. 너 무조건 공용 숟가락을 이용해 깔끔하게 내 그릇에 덜어야 하죠. 애초에 음식마다 공용 숟가락이 서빙된다고 하네요. 머리 쓰담쓰담 금지. 태국인의 머리는 함부로 만져선 안 됩니다. 신체 중 가장 깨끗하고 신성한 부위로 여겨지는 머리. 연인 관계에서도 허락을 받고 만져야 하고요. 머리 마사지 전 합장으로 양해를 구하는 마사지사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뭐만 하면 민폐하게 소리 나오는 우리나라 결혼식. 태국 결혼식은 하객이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는 걸 선호합니다. 오히려 검은 옷은 상중에나 있는 컬러라 재수가 없다는 인식이죠. 태국인들은 몸에 기본적으로 얼음 공경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한수 위일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 앞을 지날 땐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게 기본. 만약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가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낙인 찍히기 십상이죠. 신기한 건 노인 공경 문화와 지하철 자리 양보 개념은 또 별개라는 것. 노인들이 앉아있다가도 어린이가 보이면 자리를 양보해주는데요. 연장자가 오래 살았으니 어린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마인드입니다. 아이들보다 우선인 건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네요. 미소의 나라 태국. 눈만 마주쳐도 잔잔한 미소를 지어주기로 유명하죠. 태국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열대기후. 생존 경쟁이 필요 없는 환경, 낙천적인 인생관이 형성되어 무슨 일이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 둘째, 불교의 윤회 사상. 내세 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불교의 세계관. 어차피 다음 생이 있으니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 셋째, 관광국가. 누군가 맞이하는 관광을 주 수입원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웃음이 많아졌다는 것. 그러나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 말을 트고 웃는 등 아주 친해졌다고 착각하기 쉽지만요, 태국 사람들 의외로 선이 분명합니다. 미소는 습관에 가까운 것, 무조건 호의인 건 아니죠. 태국에 좀 살았다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 태국 사람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태국인은 좀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소에도 수많은 비언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혹자는 태국인의 미소를 12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행복의 미소, 친절의 미소, 존경의 미소, 슬픔, 승리, 억지, 건성, 반대, 포기, 놀림, 미안함, 악한 미소까지. 심지어 1000가지 미소가 있다고 할 정도. 실수를 해도 배시시 미소를 보이곤 하는데 이건 상대에게 용서를 비는 거죠. 태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싫어하는데요. 심각한 갈등을 노출시키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으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 못하고 화를 내는 건 다남자, 하여자, 화를 낸 사람이 체면을 잃는 거죠. 태국인이 자주 하는 말, My Bad Line,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인의 성향을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네요. 태국은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왕실과 국왕의 권위는 절대적. 21세기에도 여전히 왕실의 위엄이 유지되고 있죠. 관공서는 물론 거리 곳곳에 국왕의 초상화가 붙어있지 않는 곳이 없고요. 집회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두 번 길을 가다 꼭 멈춰서야 하죠. 오전 8시, 오후 6시, 바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시간. 나라에 대한 공경을 표시해야 하는 것. 영화관에선 상영 전에 왕의 업적에 대한 영상을 틀고 국왕 창가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관람객 전원이 기립 한 후 국왕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게 기본 예절이라는. 왕이나 왕족을 아련할 때 무릎 꿇는 건 기본. 눈도 마주쳐서도 안 되고 거의 기다시피 해야 합니다. 존경의 표시로 그 앞까지 기어가 머리를 조아린 상태로 말을 들어야 하는 궁중 예법이 존재하죠. 태국 축구 경기장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나타난 태국 공주. 공주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든 선수들과 심판이 경기장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는. 처음 드는 생각, 이거 북한보다 더한. 그도 그럴 것이 태국에서의 왕실은 거의 종교입니다. 신에 가까운 존재로 왕권은 신권이라 할 정도. 국민들은 왕을 숭배하고 왕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깊은데요. 혹시라도 반감이 있더라도 왕실에 대해 말하는 걸 불편해하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12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경찰. 태국에선 무시무시한 형법 제112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일명 왕실 모독법.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협한 자는 3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태국
미국의 왕실을 모욕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법이죠. 명목상으로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노노.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SNS에 왕족 관련 게시물 등을 업로드했다가 징역 20-30년을 받은 사례가 허다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도 짤 없습니다. 국왕사진 훼손은 물론 가리키거나 삿대질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여행 간다면 다들 조심합시다.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태국 문화. 다음엔 어떤 나라의 문화를 알아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무리. 아직 특이한 태국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리사?